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져서 이걸 가지고 누리꾼들이 굉장히 지금 갑론을박 중이거든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윤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 그려져 있는 거 볼 수 예. 있습니다. 5차 토론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. 3차, 4차 TV 토론회에서도 후보 손바닥에 비슷한 글씨가 그려진 것이 포착되면서 아,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논란이 된 겁니다. 윤석열 캠프 측은 일단 윤 전 총장이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이 윤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열성 여성 지지자들이 있는데 TV 토론회를 갈 때마다 응원을 나왔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윤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줬다는 건데요. 이해가 안 된 거예요. 지지자가 쓰면 이걸 지우면 되는데 열심히 지웠다는 거예요. 막 기름으로도 지우고 물로도 지웠는데 안 지워졌다?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건데 오죽했으면 원래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을 잡겠다. 이준석이 모아온 중도층 특히 2030을 내가 끌어안겠다 했는데 거기가 다 홍준표한테 가버렸어요. 홍준표 후보한테. 그래서 믿을 구석이 없어서 지금 왕에 기대어서 무속에 기대어서 혹시 지금 힘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이 옛날에 보면 뭐 조상묘도 옮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집도 옮기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옷 색깔도 바꾸고 초현실적인 힘에 기대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비한다면 그저 손바닥에 글씨 쓴 거는 뭐 문신색인 것도 아니고 애교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뭐 왕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못 되겠네요.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. 왕 같은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. 그러니까, 위험한 권력 의지죠 저게 굉장히. 제가 보기에는 왕 그게 글자대로 된다면 조선시대에 돼야 되는데 네. 시대가 안 맞는 거죠. 그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제가 어렸을 때도 입시가 있으면 부적 붙이잖아요.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. 사건이 일대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 손바닥에 이제 일종의 부적 같은 걸 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의 이제 행운을 지켜줄 것이다. 복을 여기에 몰아줄 것이다. 특별한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보통 부적을 보이지 않는 데 붙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손바닥에 쏘고 다닌다? 그건 좀 의아하네요. 저는 뭐 부적 이런 거 믿지도 않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제 절에 갔는데 부적을 팔아요. 그래서 뭐 비싼 값도 아니고 사게 되죠. 아, 그래요? 만 원짜리인데 부적을 사서 꼭 숨겨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아직도 갖고 계세요? 그래서 무죄 나온 거예요? 부적이 효염 있으니까 드릴까요?